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저희도 함께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깨달은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또 130편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8절 말씀,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131편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난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참된 은혜라. 그 밑에 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총괄해서 하나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영원한 영광.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잠깐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한 100년의 삶은 잠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고난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 물론 일단 살아가서 어려운 일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여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소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은혜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내가 해가지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성경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진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흔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우리 이거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우리 했습니다만은 이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복음을 받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과 함께 고난 따라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을 거쳐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난을 거쳐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내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씀이죠. 내 혼자 뭘 다 하는 거 아니란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과 함께 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오지만은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를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고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비단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거쳐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믿는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아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우리가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영광이 함께 들어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모든 걸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고난도 함께 누리지만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도 함께 누리고 그 사랑도 함께 누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한 몸이라,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여기 영원한 위로,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죠. 사형선고를 받은 그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로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도 우리가 위로한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참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왕자죠. 다스리는 그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이게 은혜의 보좌라. 예. 세상 왕들은 안 그렇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그 권세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보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기 은혜의 보좌라.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했을까 아니라 하나님이 지니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의 형편이 어떻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면, 여기 보면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없는 은혜를 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때그때마다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보좌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일 만나든지 간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여기 보면은 잠깐 받는 고난, 그 고난을 받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은 장 이제 같은 그 히브리서인데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게 항상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져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예, 이 단번에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했다는 말, 다시 또 뭐 십자가 지고 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상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량 죄값은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런 우리 내가 앞으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저주 아래 빠질 거야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더만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그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아. 이 은혜가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는 자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영으로는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런데 육체적인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때가 되면 또 세상을 떠나야 할 때도 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그래서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 그랬는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 예, 이 은혜를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위에서 약속한 대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좋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그 오실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편과 체질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많지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기 보면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셨는데 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셨다.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각각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소망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다 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이나 제가 가진 소망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 그것, 그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다는 얘기죠. 그거 외에는 천국 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소망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하나라고 하는 거, 성령이 하나이니. 근데 그 하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한 소망이라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부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타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거.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는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가장 최악의 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땅에 고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런 고난을 안 당했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못을 박고 발에 못 박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만한 고통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이기시고 그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별히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신 뒤에 성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기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여기 보면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십시오. 같은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 남은 잠깐 사는 동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바울서도 같은 분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성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그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죠. 그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내 보좌에 너를 같이 앉게 해주겠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런 것,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랄 거다. 그렇습니다.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사오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여우에 이기는 자 우리 얘기 했죠. 근데 이긴다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믿는 삶,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곧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빼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빼내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진실한 자다는 말씀. 그러니까는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1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예, 아멘.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 이것을 하나님 예배하시고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고통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이러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당한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위로와 참 좋은 소망을 저희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잠시 받는 그 고난이 비록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이런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